이거 진짜 중요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생존 수영을 저희 시범을 보여주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생존 수영. 여러분들 수영장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음파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기도 유지한 상태에서 파도가 오면은 음을 해서 숨을 쉬지 말고 파도가 없는 사이에 파를 해서 숨을 마셔줘야 됩니다. 이거를 파도가 오는 거를 생각해서 음파 이런 식으로 운명이 있다면은 더욱더 오래 숨은 언제 들이셔요? 파 하고 마시는 겁니다. 파, 네. 파. 자, 그러면 이제 주변 사물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생존 수영 누워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워뜨기. 와.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습관처럼 배워야 그냥 자연적으로. 자, 누워뜨기는 양팔, 양다리에 힘을 주지 않고 크게 저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힘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항상 확보되기 때문에 호흡하기 용이하고요. 앞서 배웠듯이 파도가 몰아치면 음파 호흡을 통해서 계속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게 수영이에요? 네, 이게 바로 생존 수영입니다. 아니,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조류에 뭐 물에서 더 밑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아, 이게 생존 수영이라는 것이 체력을 최대한 아끼고 또 최대한 호흡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네요. 아. 해양 경찰이 꼭 바다로만 출동 나가는 게 아니라 앞서 보셨지 이제 항공기로도 수색을 하기 때문에 또 항공기에서 이 조난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을 크게 하고 부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나 목욕탕에서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목욕탕에서요? 난 이거 진짜로 입수. 나 이거 한 24시간 했었어. 준비. 아 근데 이게 수투가 있을 때에 대해 수투 없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돼요? 예! 됩니다. 이제 자세가 제대로야. 힘내세요. 목욕탕에서 목욕탕 레이타임 30분 동안 항상 있는다. 파도 한번 주세요. 네. 뭐라고? 뭐야? 맞다. 자, 생존 수영하겠습니다. 아, 파도 너무 큰 거 있어. 파도가 오면은 음을 해서 숨을 쉬지 말고 파도가 없는 사이에 파를 해서 숨을 마셔줘야 돼. 나 목욕탕에서 되게 많이 했던 거야. 나 이거 한 24시간 했었어. 다 먹었어. 야. 안 된다니까 이거. 야 이거 저 되게 어려워. 오 된다. 오 사부님 돼. 무서워.
이렇게 물 계속 먹으면서 음파한 파는 척할 것 같아. 와, 나 이 소리 너무 싫어. 아, 이거. 아, 크다. 아. 청천사 화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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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 잘한다. 이번에 네 분이서 생존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같이요? 네, 네 분이서. 다 손잡고 누워서. 예!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바다에 표류된 상황입니다. 생존 수영으로 생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끼리 팔짱을 껴서 붙어지면 안 되게 단단히 잡아줍니다. 팔짱을 주세요. 자, 체온이 떨어질 경우 지금처럼 팔짱을 껴서 체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팔짱 끼면 다 숨어지. 아, 잠깐만. 자, 먹는다. 팔짱 끼면 다 죽을 뻔했어요. 다리 꺼져. 다리 꺼져. 손 한번 잡으시고. 다 죽을 셈이에요. 아니다! 김동현 씨! 오! 지금 혼자만 살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을 부유물로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제가 김치찌개를 했다고. 나 태우고 싶어요. 귀신 닿는 애정이 아니고 사람 잡는 애정이야. 아니! 사람 잡는 애정이야. 아니! 아니, 그 아니고 김치를 한번 할 수 있어. 왜 후회할 수 있는데 손이 두 개가 와가지고 저를 왜 아래 내려갔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아, 놀리지 마. 어떻게 해서든 같이 살아야지 생존 확률이 높으니까. 자,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잡아야 돼. 살살. 그러네, 누르기 하지 말고. 몸에 힘 빼고, 몸에 힘 빼고. 살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손으로 위로. 그러면 다리를 치고 붙이라. 손으로 위로. 자, 파도가 오니까 지금 연습을 해서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됐다. 네. 자, 편안하게. 됐다. 아, 이게 그냥 꽉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 자, 지금처럼 체온 유지를 하고 만약에 한 분기가 지나가서 여러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모여있으면 찾기가 쉽지 않겠죠? 네. 이럴 때는 손을 잡아서 최대한 쭉 펴줘서 원을 만들어줘. 네. 손을 잡고 우리의 위치를 최대한 크게 돌려볼게요. 누워뜨기. 자, 머리 빼시고 편안하게 누우세요. 다리 피시고. 아, 피었죠? 누워. 누르지 말고. 아, 이렇게 된다. 됐어. 아, 피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귀 물 들어왔어. 아, 무서워. 자, 이제 연습 많이 하셨죠? 네. 자, 지금부터는 파도가 있는 상황에서. 와, 자, 여러분들이. 합심으로 한번 생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몸에 힘 빼고 몸에 힘 빼고 살짝 깨고 손 위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모두 생존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